안녕하세요, 조승현입니다. 오늘 조승현의 탐구 생활에서는 1800년대 세계에서 가장 악명 높은 슬럼이었던 뉴욕의 파이브 포인트라는 동네의 삶을 주제로 한 영화죠. 갱스 오브 뉴욕 역사 배경 설명해보겠습니다. 제가 이제 뉴욕에 살기 시작한 것이 1990년대 후반이었는데 그때 섹스 앤 더 시티라고 하는 드라마가 한참 인기가 있었고 많은 세계인들이 뉴욕하면 그 드라마를 먼저 떠올렸습니다. 근데 뉴욕에서 대대로 살던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이 드라마를 좀 불쾌하게 생각하는 경향도 있었어요. 뉴요커들은 뉴욕의 가장 중요한 정체성이 뉴욕은 이민자들이 아메리칸 드림을 안고 미국에 도착하는 항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머니 아버지나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맨주먹으로 뉴욕에 와서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돈을 벌고 생존을 해서 자기 자녀들을 미국 중산층에 입성시킨 이야기를 듣고 자랐다고 해요. 그래서 그들은 이런 서바이버들의 DNA를 물려받은 터프한 사람들이 바로 우리 뉴요커다라는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었는데 섹스 앤 더 시티를 보면은 서바이벌보다는 부자들이 이쁘장하게 살아가는 몰 내지 스파 같은 모습으로 뉴욕을 그렸기 때문에 이 섹스 앤 더 시티보다는 제가 대학에 다닐 때 나온 갱스 오브 뉴욕이라는 영화가 뉴욕의 영혼을 훨씬 더 잘 그렸다라고 얘기하곤 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뉴욕 그럼 대체로 화려한 모습들을 떠올리잖아요. 뭐 피스 에비뉴에 있는 명품관이라든지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떠올리는데 왜 뉴요커들은 뉴욕에서 가장 가난한 슬럼이었던 파이브 포인트라는 동네의 역사가 뉴욕을 잘 그렸다고 생각을 했을까요?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파이브 포인트가 어떤 동네였는지 그리고 파이브 포인트의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살았는지 알아야 되고 그것을 이해하고 나면은 갱스 오브 뉴욕을 훨씬 더 재밌게 볼 수 있다 생각해서 오늘 에피소드 준비해봤습니다. 그럼 일단 파이브 포인트가 어디 있었는지를 알아야겠죠. 오늘날 많은 관광객들이 뉴욕에 가면 멀베리가를 중심으로 있는 리틀 이틀리 그리고 그쪽보다 좀 남쪽이죠. 모트 스트리트를 중심으로 하고 있는 차이나타운을 찾게 되는데요. 거기가 옛날에 파이브 포인트라고 불리던 동네의 일부분입니다. 이제 차이나타운에서 조금 더 남쪽으로 가게 되면 월스 스트리트라는 큰 길이 나오고 거기에 컬럼버스 파크라고 하는 공원이 있고요. 길을 건너면은 좀 이렇게 삭막한 큰 정부청사 건물들이 많이 지어져 있는 부분이 있는데 옛날에는 거기도 정말 가난한 나라에서나 볼 수 있는 슬럼이 가득 들어차 있었다고 하고요. 그리고 지금은 백스터가와 월스가가 만나는 그 교차점이 3거리지만 옛날에는 골목길이 하나 더 있어가지고 5거리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5거리를 둘러싼 동네다라고 해서 파이브 포인트라고 불렸다고 해요. 이 파이브 포인트가 악명이 높았던 이유는 이곳에 테너먼트라고 불리는 건물들이 가득 차 있기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테너먼트는 말 그대로 테넌트 하우스의 약자예요. 테넌트는 자기 집이 없이 세를 사는 사람들을 말하죠. 1800년대는 집주인들이 이런 건물을 갖다가 수십 개의 아주 조그만 통풍도 안 되고 볕도 안 들어오는 아파트로 나눠서 월세를 줬었고요. 테너먼트의 방들은 대체로 5평 정도 되는 방들이 많았는데 거기서 정말 선반처럼 침대를 놓고 10명, 20명이 빽빽하게 끼어가지고 살곤 했다고 합니다. 또 테너먼트 같은 경우에는 대체로 월세를 갖다가 버는 것이 목적이었기 때문에 집주인들이 관리에 소홀해서 그 당시에는 화장실이 하수구랑 연결이 안 돼 있는 경우가 많았잖아요. 그냥 야외에 오물통 하나를 놓고 그거를 치워주지 않아서 정원 전체가 오물로 덮여 있어가지고 그 냄새가 끊임없이 집으로 들어오는 등 테너먼트 하면은 정말 가난한 이민자들의 삶과 등가시 되는 그런 단어예요. 물론 이제 미국은 이민자들의 나라이기 때문에 어디나 테너먼트 빌딩은 있었습니다. 하지만 파이브 포인트의 테너먼트 건물들은 테너먼트 중에서도 가장 조악하고 환경이 안 좋은 것으로 유명했고 또 파이브 포인트가 속해 있는 육구 같은 경우에는 구 하나 전체가 다 테너먼트로 이루어져 있었기 때문에 그 당시 사람들을 경악하게 하는 악명 높은 슬럼이었죠. 이 파이브 포인트의 역사를 보면은 이 파이브 포인트 테너먼트가 사람이 살 수 있는 환경이라고 하기가 힘들어요. 원래 파이브 포인트가 있던 자리에 더 컬렉트라고 하는 연못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당시는 이제 뉴욕이 조그만 동네였기 때문에 컬렉트는 뉴욕 외곽에 있었겠죠. 그래서 뉴욕 외곽에 있어야 되는데 깨끗한 물이 필요한 공장들이 거기 자리 잡고 있었다고 해요. 가죽 무드질 공장이라든지 도살장 그리고 맥주 정제소 이런 것들이 이제 거기 자리 잡고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 당시에 뭐 폐수, 오물 이런 거에 대한 관념이 없다 보니까 이 공장에서 폐수를 다 연못에서 버리게 됐고 그러다 보니까 연못에서 악취가 풍겨와가지고 도저히 그 주변이 사람이 살 수 없게 되자 그 연못을 매립시키고 그 위에 지은 동네가 바로 파이브 포인트라는 동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5포인트는 막 비가 오면은 늪으로 변해버렸을 뿐만 아니라 컬렉트 폰드에 있던 오물의 냄새가 끊임없이 올라오고 있었다고 하고요. 또 거기에 있는 테네먼트는 뭐 보스턴이나 이런 데 있는 테네먼트와 다르게 실제로 아파트로 지어진 건물보다는 공장 건물에 대강 판자를 갖다 몇 개 펴놓고 뉴욕의 노동자들이 많이 상경하기 시작하니까 그 사람들한테 가장 싼 값에 세를 주는 형태로 진화를 했기 때문에 그 환경이 정말 이루 말할 수 없이 끔찍했다고 합니다. 이 5포인트에서도 가장 악명 높은 테네먼트 건물이 있었어요. 바로 올드 브루어리라는 건물이었는데 말 그대로 옛날에 맥주 양조장이었습니다. 이 맥주 양조장은 오크통 숙성을 시켰기 때문에 큰 굴을 파는 경우가 있었는데 이 굴에 그냥 지푸라기나 판자 하나씩 깔아주고 그 당시 미국에 몰려오던 아일랜드 이민들한테 세를 줬던 거죠. 아일랜드 이민들은 이 공간에다가 그냥 대강 천막 같은 걸로 방을 나눠가지고 수백 명이 그 지하 공간에서 생활을 했다고 하고 이곳을 갔다 온 당시 뉴욕의 저널리스트라든지 중산층들은 마치 단테의 지옥이 이 세상에 재현이 된 것 같다라고 하면서 올드 브루어리의 상황을 묘사한 적이 있습니다. 이 영화에서도 이제 처음에 보면은 아일랜드 이민자인 프리스트 발론이라고 하는 두목과 리오나르도 디카프리오의 어린 캐릭터죠. 암스테르담이 지하에 몰려있는 빈민들 사이를 이렇게 걸어가는 장면으로 영화가 시작하게 되는데 그 장면이 아마 올드 브루어리를 그 당시 사람들이 묘사한 거에서 영감을 받지 않았나 생각이 돼요. 근데 이제 이 영화의 주 갈등 포인트는 빌더 버처라는 별명을 가진 윌리엄 커링이라는 사람이 이끄는 반 아일랜드 반 카톨릭 정서를 가진 갱단과 데드 래빗이라고 하는 아일랜드 이민자들로 이루어진 갱단의 싸움이죠. 이제 미국은 이민자들의 나라라고 하지만 이제 1800년대에서 1900년대 중반까지의 역사를 보면 대체로 어느 나라가 좀 심각하게 안 좋아지면 그 나라 사람들이 집중적으로 미국으로 넘어오는 wave of immigration, 그 immigration 이렇게 파도처럼 한 나라에서 파도 하나씩 이렇게 온다 이런 거죠. 그런 이제 패턴이 있습니다. 그래서 1800년대 중반은 아일랜드였고 그 다음에 이탈리아 사람들이 많이 도착하고 그 다음에 중국인들이 많이 도착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패턴이 바뀌면서 가장 많이 도착하는 이민자들이 항상 차별의 대상이 돼 왔어요. 1800년대 중반에는 아일랜드 사람들의 주식이었던 감자를 공격하는 병해충이 아일랜드에서 돌기 시작하면서 아일랜드에 심각한 기근이 일어납니다. 그러면서 그 당시에 이제 아일랜드의 대지주계층들이 이 농민들이 그냥 굶어 죽어 나가는데 어떻게 방도가 없잖아요. 그래서 여객선을 차터해가지고 미국으로 이주를 시켰다고 합니다. 그래서 뉴욕항에 너덜너덜한 옷을 입고 몇 년을 굶은 것처럼 보이는 아일랜드 사람들이 몇천 명씩 상륙하고 있었다라고 그 당시 신문이 얘기를 하고 있죠. 물론 이제 아일랜드 사람들은 대체로 농민들이었고 미국은 비옥한 땅이 널려있다라는 말을 듣고 왔을 겁니다. 하지만 이제 막상 도착했을 때 서부로 갈 기력도 돈도 없는 상태에서 도착을 해서 당장 일자리를 찾으려고 테네먼트에 살 수밖에 없었던 경우도 많았고요. 또 이제 아일랜드인들 같은 경우에 젊은 남자 혼자 이민을 오는 경우가 많았어요. 자기 부인이라든지 부모님 또는 아이를 아일랜드에 놓고 온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그들한테 뱃삭을 보내서 그들을 뉴욕으로 데리고 오려고 하면은 항구 도시인 뉴욕에 자기가 상주하고 있어야 가족이 상봉할 수 있기 때문에 뉴욕을 떠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고 그런 아일랜드 사람들이 대체로 가장 월세가 싼 5포인트라는 동네에 몰겨 살게 된 거죠.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아무래도 워낙 그 가난에 찌들어 있다 보니까 월세 내고 자기 먹고 살고 나면은 절망에 빠지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일랜드 커뮤니티가 알코올 중독, 가정폭력, 그리고 길거리 갱단 같은 걸로 굉장히 유명해지기 시작하면서 원래 미국에 살던 사람들이, 이 아일랜드 사람들이 구대륙의 악습을 미국에 가지고 왔다라는 식으로 생각을 하게 됩니다. 특히 이제 미국의 초기 이민자들 같은 경우에는 프로테스탄트, 개신교도들이 많았는데 아일랜드는 북유럽에 속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톨릭 교도들이었기 때문에 구교와 구대륙의 악습을 이 깨끗한 미국 땅에다 다 심어놓는 자들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오늘날도 일부 미국 정치인들이 멕시코 이민자들에 대한 반감을 플랫폼으로 정치 활동을 하는 것처럼 반 아일랜드 반 카톨릭 정서를 플랫폼으로 정치 활동을 하는 정치가들 또는 이런 정서를 공유하고 있는 갱단들이 생기기 시작하고 이런 정치 세력과 갱단을 다 총칭해가지고 No Nothing이라는 이름으로 불렀습니다. No Nothing들이 1850년대 뉴욕에서 어느 정도 세력을 가지고 있었지만 뉴욕은 실질적으로는 완고한 민주당의 동네였어요.
근데 그 당시에 이제 정당 정치라는 것이 지금처럼 뭐 민주당 사무소가 뉴욕 곳곳에 있고 이런 식으로 돼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민주당은 뉴욕에 있는 어떤 정치 보스한테 뉴욕의 표를 알아서 우리한테 밀어줘 하고 그냥 전담을 시켜줬고요. 그 다음에 자기네가 뉴욕에서 선거를 이기면 거기서 얻는 각종 혜택을 이 정치 보스한테 떼주면 그 정치 보스가 또 자기 지지자들한테 이런 혜택을 나눠주는 스포일즈 시스템, 전리품 시스템이라는 방식으로 정당이 운영됐었습니다. 이런 민주당 정치 보스 기관으로 뉴욕을 좌지우지했던 것이 이 당시에는 태메니 홀이라는 기관이었고 이 태메니 홀의 보스였던 윌리엄 트위드라는 사람은 뉴욕의 웬만한 시와 관련된 모든 직업들은 자기 라인으로 밀어넣을 수 있는 정도의 힘이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빌더 버처가 이 영화에서 No Nothing 쪽의 사상을 가지고 있지만 계속 윌리엄 트위드가 불러가지고 이런저런 정치적 심부름을 시키는 모습을 또 볼 수가 있죠. 근데 이제 아일랜드 사람 이민들이 점점 늘어나고 아일랜드 표가 중요해지기 시작하면서 태메니 홀의 리더들은 아일랜드에서 주먹을 잘 쓰고 힘이 세고 용감한 걸로 유명한 사람들을 찾기 시작합니다. 말하자면은 이 동네에서 태메니 홀이 마음에 안 들어 하는 사람이 후보로 나오는 것을 이제 협박을 통해 가지고 못 나오게 한다든지 아니면 그 사람들이 기어이 출마를 하게 되면은 그 사람들의 지지자들이 투표장에 오는 걸 갖다가 폭력으로 막는 이런 역할을 할 사람이 필요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선거 때만 되면은 5포인트에서는 다른 후보자들을 지지하는 갱단끼리의 패싸움이 벌어지고 그 패싸움에서 이긴 쪽이 대체로 선거를 이겼대요. 이거를 Election Day Sports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이 태메니 홀에서 가장 선호하는 정치폭력단의 형태는 아이러니하게도 자원소방대원들이었어요. 그 당시에는 이제 집들이 석유 램프를 켰고 그 다음에 요리 같은 걸로 다 화로에서 했기 때문에 불이 굉장히 자주 났습니다. 근데 뉴욕이 지금처럼 소방서를 갖다가 체계적으로 운영할 정도로 조직화된 도시가 아직 아니었기 때문에 동네 장정들이 모여가지고 자원소방대, Volunteer Fire Brigade라는 거를 만들었습니다. 이런 볼륨티어 파이어 브리게이드의 같은 동네에 사는 힘세고 용감하고 싸움 잘하는 청년들이 대체로 모여 있었기 때문에 태메니 홀 리더들이 이런 파이어 브리게이드들을 통째로 동원해가지고 자기네들의 정치 공작이라든지 협박, 부정부패에 사용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죠. 그래서 그 당시에 아일랜드인 정치 보스들은 거의 대부분 소방대장 출신들입니다. 이 영화에서 나온 아일랜드 갱 이름이 데드 래비츠 갱인데 데드 래비츠 갱의 영감을 중 로시 가드라는 갱의 지도자로 알려진 브래넌이라는 사람은 요즘 말로 하면은 뉴욕의 경찰청장까지 올라가게 되거든요. 이 사람은 제21 자원소방대와 60 자원소방대 이 두 개의 소방대를 갖다가 컨트롤했다고 잘 알려져 있고요. 빌더 버츠의 영감을 줬던 사람인 윌리엄 풀 같은 경우에는 제15 소방자원대를 중심으로 자기의 세력을 굳혀나갔다고 해요. 그래서 이 영화에서도 보면은 어떤 건물에 불이 났는데 빌더 버처가 파이어 브리게이드 하나를 데리고 오고 또 경쟁 파이어 브리게이드가 나타나니까 불을 안 끄고 둘이 패싸움하는 장면이 있는데 이런 역사적 사실에 기반을 한 장면인 거죠. 이 영화에 보면은 이제 빌더 버처의 바우리 보이들이 Church of Transfiguration이라고 하는 5포인트의 유명한 카톨릭 교회를 습격하려고 그러다가 마을 주민들이 굳건히 지켜가지고 그들이 퇴각하는 장면이 있는데요. 이것은 Dead Rabbit Riot 또는 바우리 보이 라이엇이라고 불리는 사건에 기반을 하고 있습니다. 바우리 보이들이 실제로 5포인트에 있는 아일랜드 동네를 공격을 하게 되고 그쪽에 있는 브레난 지지자들, 로시 가드나 멀베리 보이스라고 부르는 다른 갱단들이 이들과 맞서 싸운 사건이었죠. 이 영화에서는 이것이 No Nothing들과 아일랜드 이민들의 싸움으로 그렸지만 사실 1850년대 후반이 되면은 아일랜드 정치인들이 태메니에서 엄청난 권력을 행사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바우리 보이스들이 지지하는 정치가가 캐리건이라는 사람이었는데 캐리건은 자기 자신도 사실 아일랜드 이민자 출신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실제로는 두 아일랜드 이민자가 정치 세력을 두고 한 싸움이지만 여기서는 이제 인종 간의 갈등으로 영화적 재미를 위해서 묘사를 한 거죠. 또 한 번 이제 뉴욕을 뒤흔든 폭력 사건이 몇 년 후에 바로 1863년에 남북전쟁에 동원되는 것을 반대하는 뉴요커들이 일으킨 엔타이 드래프트 라이엇이라고 하는 사건이에요. 이 태메니 홀이 민주당 조직이었고 민주당과 아일랜드 커뮤니티가 얼마나 가까웠고 그리고 민주당들이 대부분 남부 주들을 석권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이해하면은 이 사건을 좀 더 쉽게 이해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뉴욕은 남부 주들, 노예 제도를 옹호하는 주들과 정치적으로 성향이 같았다는 겁니다. 근데 에이브람 링컨, 그 북부구의 수장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은 리퍼블리칸, 공화당 출신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공화당의 정책을 위해서 민주당 지지자들이 왜 나가서 싸워 죽어야 되나라는 불만이 뉴욕에서 폭발하게 됐고, 공화당이 일으킨 전쟁에 아일랜드 사람들은 갈 수 없다, 이런 반대 때문에 파이브포인트에서도 흑인들에 대한 린칭과 폭행이 엄청나게 성행하게 되는데, 그것이 이제 이 영화의 마지막 장면의 배경이 되죠. 게다가 이제 링컨이 $300를 내면은 징병을 면제해주는 법을 만듭니다. 군비도 필요했기 때문에. 근데 그 법 때문에 가난한 아일랜드 카톨릭들은 군대를 가야 됐지만 뉴욕의 업타운, 부자 동네에 사는 부유한 프로테스탄트들은 오히려 군대에 안 갔어요. 그래서 프로테스탄트들이 일으킨 전쟁에 카톨릭들이 쓸데없이 가서 죽는다라고 하는 것도 아일랜드 사람들이 흑인에 대해 폭력을 자행한 그런 반감의 원인이 됐을 수 있겠죠. 영어에선 링컨이 함대를 파견해가지고 포격으로 파이브포인트를 다 파괴한 것처럼 이제 묘사가 됐지만, 실제로 그렇지는 않고 지금도 차이나타운에나 리틀 이틀리에 서 있는 테나먼트 건물들이 1800년대 중후반에 지어진 건물들이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이제 1870년에 이미그레이션의 다음 웨이브가 오기 시작해요. 이탈리인들과 중국인들이 몰려오기 시작하면서 파이브포인트의 북쪽, 멀베리가 쪽은 리틀 이탈리가 되고, 모스트리트를 중심으로 한 남쪽은 차이나타운이 되면서 아일랜드인들의 화려한 파이브포인트의 역사는 막을 내리게 되죠. 그래서 갱서브 뉴욕의 아일랜드 갱 시대가 끝나고, 그때부터 이제 대부 1편에 나오는 이탈리 마피아 시대가 시작이 되고, 그와 동시에 중국 사마프의 시대도 시작이 되기 때문에 갱서브 뉴욕의 시대는 사실 이 영화가 끝난 뒤로 100년 동안 더 갔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이제 그 뉴욕대에 처음 갔을 때, 너가 뉴욕에서 대학을 다니려면 뉴욕시를 좀 알아야 된다, 그래서 교수님들이 뉴욕 투어를 시켜주는 게 있었습니다. 그때 뭐라고 그랬냐면, 뉴욕을 스스로 뉴요커들이 Great Experiment, 위대한 실험이라고 부른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렇게 많은 다른 인종, 언어, 백그라운드, 역사, 풍습을 가진 사람들을 이 조그만 섬에 다 넣고 그 사람들을 평화롭게 서로를 존중하면서 사는 도시로 성장시킬 수 있느냐, 이것이 뉴욕이라는 실험이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 안에서 이제 뉴욕이 우리가 동경하는 코스모폴리탄이라고 하는 새로운 삶의 형태를 만들어내게 되고, 우리는 그 코스모폴리탄을 동경하게 됐죠. 근데 사실은 이제 뉴욕에 꼭 살지 않아도 지금은 인터넷이라는 공간이 Great Experiment 같아요. 수많은 언어와 풍습과 다른 사상을 가진 사람들이 서로 직접적으로 소통을 하기 시작하면서 엄청나게 많은 문제도 야기되고 있지만, 이 Gangs of New York을 보면서 그런 싸움이 결국 진정한 코스모폴리탄을 만들어내는 과정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주게 되기 때문에 21세기에도 충분히 가치 있는 스토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조승연의 탐구생활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번에는 더 재미있는 문화 역사 이야기로 여러분 찾아뵐 테니까요. 구독,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뵐게요. 안녕히 계십시오.